버스에 왔는데 여기니까 이쪽으로 저기 끝에 길인데 여기 조금 언덕길이라서 걷기 싫어서 그냥 기차역으로 가려고. 여기를 나는 런던 빅토리아 코치 버스 터미널에서 타고 버스 타고 왔어. 버스가 바로 여기 시내 앞에 내려서 아주 좋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진짜 작아.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1분밖에 안 걸려. 그냥 한 바퀴 한 시간 내에 보일 수 있는 진짜 조그마한 동네인데. 근데 조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는 것 중에는 여기보다는 이걸 보기 낫다. 바닷가도 엄청 오래된 도시지. 진짜 옛날 건물을 다 살려놓은. 벽돌 색깔도 다 이 색깔이야. 근데 뭔가 잘 사는 동네의 느낌이 팍팍 나는. 여기 여기가 브리저튼 촬영지라 그래서 내가 여기 봐봐 이런 거 느낌 좋지. 이 도시 전체에서 촬영한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조금 떨어진 그런 좀 떨어진 곳에서 거기 무슨 이렇게 엄청 크게 쫙 이렇게 타원형으로 옛날 귀족들이 살던 집이 있었대. 집을 그렇게 아파트 빌라처럼 맨션처럼 이렇게 한 동을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걸어서 가기 좀 힘들 것 같고 버스 타면은 가까운 것 같긴 해.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어. 그 꽃이 브리저튼 촬영지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레미제라블 영화 촬영지래. 거기에서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는 신을 여기서 찍었대. 여기는 버스가 파란색이야. 귀여워. 여기 도시 여기 중심가인데 느낌 어때? 느낌 와? 진짜 오래됐어. 여기에 그 로마 시대 때 지어졌던 바스인데 그 목욕탕 저건가? 워터 호스피털? 목욕탕이 있는 곳이야. 근데 물이 진짜 더러워 보여가지고 입장료도 있길래 갈 생각도 안 했어. 굳이 그 더러운 물 보겠다고.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Sweet little things. Sweet little things. 이런 거 내 스타일인데. 이런. 깃털이 피아노처럼 치는. 커피 한 번만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커피부터 마시고 싶지. 아까 밀크티 마셨는데 밀크티 그 300년 된 빵집 유명한 여기서 무슨 제일 오래된 집이라는 거기서 빵을 먹었는데 밀크티랑 같이 마셨는데 밀크티가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 밀크티 홍차에다가 물 타서 먹었는데 차가 별로였어. 커피에 중독됐나? 이렇게 맨날 커피가 마셔졌지?
몸쓰인, 엠핑크 몸쓰인 거 아닌가? 여기가 완전 메인거리. 여기서 살고 싶진 않다. 너무 낡았다. 오, 이거 봐. 근데 동네 동네가 되게 아기자기. 골목 골목이 이런 맛이 있어. Not too bad. 골목 구경 맛. 아무래도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 브리저튼 촬영지 그 건물. 이런 간판도 너무 특이하고 예쁘고 이런 거 골목. 골목골목. 저 간판. 간판. 여기 내로 여기는 체인점, 체인 프랜차이저. 저게 아마 성당일 걸? 어, TK맥스다. 런던 TK맥스 갔더니 웬걸 막 알마니, 오프화이트, 막스마나, 베르사체, 심지어 톰브라운 있는 거야. 진짜 잘 건질 잘 맨날 자주 가다 보면 뭔가 건질 것 같아. 여기 좀 가봐야겠다. 이 다리가 그 레미제라블 영화에서 나왔다는. 누가 여기 떨어져 자살하는 장면을 찍었다는데, 여기 신기한 게 여기에는 또 레스토랑이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는 공원이, 이렇게 저 끝에는 공원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 브리저튼 찍은 곳을 가봐야겠어. 나 그 TJ맥스 가서 가방 건졌다. 배낭 가방. 내가 원래 배낭 메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에코백 메고 다녔거든.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들고 다니기가. 가방 버리고 싶고 막 짐을 맡겨야 되나 돈 내고 했는데 짐 맡기는 게 17,000 얼마인 거야. 그래서 아, 여기 잠깐 보고 갈 건데 짐 맡기기 돈 아깝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짐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미치겠는 게 있는데 맡겨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가방을 사버렸네. 안 그래도 계속 생각은 했었거든. 나 이 가방을 배낭 가방 사 말어 사 말어. 배낭 가방이 이렇게 편하네. 몰랐어. 안 맨 지 오래돼서 가방 메는 게 더 싫었거든. 차라리 들고 다니는 게 에코백이 편했는데 이게 역시 무거운 건 배낭을 메야 되네. 이 두께 있는 두 개의 끈이 주는 안정감과 이게 다르구나 역시. 그래서 배낭 여행이라고 하는 거구나. 배낭을 메야 되네. 공간도 막 여러 거 안주머니가 막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노트북 얹는 데랑 안주머니가 또 있더라고? 이게 좀 좋다? 잘 만들었어?
앞에도 막 보이는 건 줄 알았거든. 망사라 선데 안 보여. 마음에 든다. 이거 잘 샀어. 가볍고 딱 적당하고 크기도 최소 미니멀라이즈로 여행하기 아주 딱 좋게 앞으로 메고 다니고 있어. 근데 지금 벌써 수건을 잃어버렸고 안대도 잃어버렸어. 뭔가 하나씩 지금 없어지는 중이야. 이래서 비싼 걸 들고 다니면 안 돼. 여행할 때는 무조건 잊어버리거든. 아까 봤던 곳이지. 나는 그래서 지금 브리즈튼 촬영지로 찾아서 걸어가 볼게. 근데 구글맵을 봐야 되거든. 좀 이따 다시 켤게. 여기가 옛날 부자들이 살던 빌라 같은 맨션, 고급 맨션 3층 여기서 로얄 크리센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 집이 제일 예쁘게 꾸며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든이 있죠. 이렇게 가든 여기가 제일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어. 이게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신기하게 왜 옛날 사람들은 지하에서 이렇게 지하서부터 살았지? 집 부잣집인데도 왜 지하가 있지? 지하를 왜 만들어놨어 도대체? 다 생긴 게 이렇게 비슷하지? 어제 봤던 첼시는 이 가든이 1층에 올라와 있었다면 얘는 가든이 밑에 있네. 근데 첼시도 다 지하에 집이 있었잖아. 이 영국 스타일이 다 이런 거야. 브리저튼 촬영 여기서 했대. 바스인데 딱 여기 옛날 귀족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귀족 집 앞에는 이렇게 제일 푸른 잔디밭 레지던스 언니라고 써있어. 프라이빗. 근데 나는 브리스톨로 갈 거야. 여긴 볼만하다. 바스 왔으면 여긴 봐야 돼. 이 건물이 되게 볼만해. 이게 제일 볼만하다. 나는 기차 타고 브리스톨 갈게. 여기가 바스 기차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쇼핑거리인데 여기는 완전 깨끗하네. 건물이 다 새 거 같아. 뭐야 이거 다 새로 만든 거 같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쇼핑거리는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 이쁘게. 여기 보면은 손모야 텔레폰 사람들 안 보이네? 이렇게 곳곳에 꽃장식도 잘 해놨고 텔레폰이 어디 사진 찍기 좋게 딱 저 보이지? 텔레폰 이거 되게 잘 해놨다. 여기만 딱 좋네. 여기가 딱 메인 쇼핑 거리긴. 이렇게 일자로 있고 이거 초콜릿 저거 모코코 모코코 초콜릿 저거 이거 호주 거 아니에요? 이제 기차를 타러 기차역에 걸어가고 있어. 오, 애플도 있어. 대박. 애플.
되게 기차역인가 보다. 되게 깨끗하네. 나는 이제 브리스톨 가서 찍을게.